수능 특강 영어 이제 오늘은 10강에 1번이랑 3번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3번인데 쌤이 3번을 먼저 1번 밑에 있구나. 자, 1번 봅시다. 1번은 Sunflower Gallery Renovation Notice. 그러니까 요 안내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 Sunflower Gallery니까 뭐 Sunflower 미술관. 근데 Renovation은 이제 보수 공사잖아, 그렇지? 고치는 그런 보수 공사. 근데 Notice는 공지 사항이야. 그 보수 공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공지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renovation. 그럼 보수하는 기간이 먼저 나오네. March 1 to 31이니까 2024년에 그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공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 다음 The gallery will be closed. 아, 그 미술관은요 will be closed. 이거 수동태로 써야 되겠다, 그지? 닫힐 것입니다 해서 이거 수동태로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전치사 during을 썼어. 동안이라는 뜻의 전치사이고요. 이거 while이라고 바꿔 쓸 수 있냐? 안 되죠. 이거는 지금 뒤에 보니까 문장이 아니라 그냥 명사, 기간이 나와 있어. The renovation period 동안이야. 그러니까 그 보수공사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거 during 써야 되지. while 뭐 또는 for 이런 거 안 되겠죠. 어쨌든 그 보수 공사 기간 동안은 닫힐 것입니다. 갤러리는 close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rand reopening exhibition 나옵니다. reopening이니까 이거는 다시 문 여는 거다, 그치? 그래서 성대한, grand한 그런 재개관, 전시회. 다시 문 열면서 이제 전시회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시회를 할 건데 Spring Flowers, 뭐 봄꽃 뭐이라는 뭐 이런 주제로 전시회를 하나 봐. 자, 그러면은 밑에 또 이제 네모칸에는 Gallery Membership Changes와 또 Voucher Changes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 자, 갤러리 멤버십에, 그러니까 미술관의 그 회원권 멤버십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의 변경 사항들 봅시다. 20% birthday admission discounts. 그러니까 20% 생일 이거 뭐 입장권 할인 뭐 이런 게 있네. 그렇지? 자, 생일이면은 20% 할인되는 요런 게 있나 봐. 근데 March birthdays. 이 사람들이 문제지. 3월은 한 달 동안 문을 닫을 거기 때문에 그럼 3월에 생일자들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은 can receive 받을 수 있습니다. 그 birthday discount를 받을 수 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다? 4월에 와서 그걸 받을 수가 있대. 자, 그리고 갤러리 포인트. 갤러리에도 이제 뭐 포인트 같은 거 뭐 쌓고 할 텐데 그 포인트에 그러면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 만료 날짜는요. 근데 all gallery points, 그러니까 모든 그 갤러리 포인트들의 만료 일자는요 그랬는데 우리 요거는 요렇게 표시할게. expiring이라는 현재 분사. 얘가 어떤 역할 하냐면 앞에 있는 요 포인트 꾸며줘요. 무슨 뜻인데요? expire, 만료되다, 끝나다 라는 뜻이야. pp로 안 쓰도록 주의하라는 거야. 뭐를 만료시키다, 아님. 타동사 아니고요. 이거 주어가 만료되다야. 주어가 끝나다야. 그래서 이거 ing로 써야 되지. ed 쓰면 안 됩니다. 능동태, 뭐 수동태 그 개념 아니야. 자, 그러면 3월에 만료되는 그 모든 갤러리 포인트들 요까지 딱 잘라서 됐나요? 3월에 만료가 되는 모든 그 갤러리 포인트들 그것의 이제 만료 날짜는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만료 날짜. 만료일이다, 그지? 자, 이것은요, 동사 will be extended.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연장될 것입니다. extend가 연장시키다, 늘리다니까. 이건 수동태로 써야지. 날짜가 주어니까 그 날짜는 연장이 될 것이다. 수동태로 쓴 거, 요거는 BEPP라고 수동태 제대로 썼어. 근데 by 2 months, 그러니까 두 달에 의해서 전체 일자가 연기가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두 달 더 연기가 될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미술관 포인트는 두 달 연장, 만료일이 두 달 연장 될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바우처의 변화를 좀 볼게. 바우처라는 게 왜 상품권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자, 상품권의 변경사항 봅시다. All vouchers. 자, 모든 상품권들 그랬는데 with March included. 그러니까 3월이 포함된 모든 상품권들이야. 됐어? 그러니까 in the term, 여기서 term은 뭐 용어나 그런 뜻이 아니라 term이 왜 기간이란 뜻이 있잖아. 그래서 기간 내에 있는, 그 기간에 있는 3월 포함한 모든 바우처들. 그러니까 요 바우처들이 주어고요. 동사는 그래서 will be 여기 나오네. 자, 그 모든 바우처들, 그러니까 3월까지 포함해서 모든 바우처들이 will be valid. 어떨 것이다? valid
요거 형용사야, 유효하니야, 효과 있는, 유효할 겁니다, 이 말이네. For an additional month. 그러니까 그 추가된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더 유효하다라는 거지. 아무래도 중간에 한 달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상품권들은 한 달이 더 유효해질 거라는 거야. 추가적인 한 달 동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뭐 예시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June, 6월까지 요게 사용기간인 바우처가 있겠죠. 예 같은 경우면 will be valid, 유효할 겁니다. Through July, 2024년 7월 내내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한 달이 더 연장이 되니까. 6월까지였는데 7월 동안에도 가능하다라는. 자, The Gallery Information Desk. 아, 그리고 갤러리 그 인포 데스크 알죠? 그런 안내 데스크, 그거는 will be open. 그건 열려 있을 거래. 요 open은 열다라는 동사 말고 형용사 열려 있는이라는 형용사야. 그래서 그냥 opened 아닌가 이러면 안 돼. 그냥 형용사였어. 열려 있을 것입니다. During the renovation. 그러니까 그 보수 공사 기간 동안에도. 여기서도 동안에 할 때 during 썼지요. 뒤에 것은 그냥 명사니까요. while 같은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as always 한 거는 항상 늘 그렇듯이, as가 왜 처럼이나 대로라는 그 뜻 있잖아. 그래서 always처럼, 늘 그랬는 것처럼 우리의 디지털 갤러리는 열려있지요. 24랑 7이 뭐게요? 요거 24시간 말하는 거야. 7은 7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연중 무휴라는 거야. 일주일 중에 7일이고 하루 중에 24시간이니까 결국 연중 무휴로 계속해서 디지털 갤러리니까 뭐 디지털 갤러리는 참고로 열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3번의 안내문은 2024 Sunrise Zoo Spring Camp 뭐 이런 캠프 이야기군요. 자, 2024 Sunrise 동물원의 봄 캠프야. 자, Spring into 오 잠깐만, 여기서 Spring은 봄 아니에요. 동사 원형이다. 명령문이야, 명령문. 그래서 spring 하세요. and 뒤에 보면 또 명령문. 이거 동사 원형 또 나오잖아. 그리고 discover 하세요. 이렇게 동사 원형 두 개가 연결이 된 병렬 구조. spring into는 spring이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고 맞이를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 자, 그래서 spring into a new season.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discover 발견하세요. 이 말이다. 뭘 발견하래? The wonders 이니까 얘는 경이로움이라는 명사겠죠. 무엇의 경이로움이요? Of nature,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십시오. 어디에서? At the Sunrise Zoo Spring Camp에서요. 그래, 이 캠프에서. 자, participants, 이게 바로 참가자들이죠. 참가자들은 will 뭘 할 거라? Explore, 탐험할 것입니다. 뭘? The Sunrise Zoo를 탐험을 할 것이고요. And learn. 아, 그리고 배울 겁니다. 요것도 지금 and가 연결하는 거는 동사 두 개다, 그치? Explore 할 것이고, 그리고 learn 할 것이고, 둘 다 지금 will에 걸려 있어가지고 원형 and 원형으로 요렇게 병렬 구조. 자, 그러면 배울 것입니다 그랬는데 about 뭐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Plants. 식물. 글자 조금 잘렸네. 자, 식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pollinator, 얘는 수분을 시켜주는 것들이잖아. pollinator 그, 알지? 꽃가루 가서 묻혀주고 해서 수분 해주는 그런 어떤 꽃가루 같은 거 매개자들, 뭐 벌이나 나비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고 바람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과 또 animals, 동물들이요. 근데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얘네들은 they return in the spring. 그러니까 봄이면은 다시 돌아오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봄에 다시 돌아오는 하는. 요 대신 그러면은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우리가 which로 바꿔도 되고요. 이게 지칭하는 게 뭔데요? 요것이 가리키는 것은 어이구. 앞에서 언급했던 선행사가 지금 plants, pollinators, and animals야. 복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that도 혹은 which도 역시 복수요. 그래서 뒤에 동사를 returns가 아니라 return, 요런 거 수일치. 요거 returns 하면 땡. 자, 봄에 다시 나오는, 돌아오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런 폴리네이터들, 그리고 그런 동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하게 될 활동들이었어. 자, 모든 캠프들은 3 days long,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길이, 3일간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짜도 나오네요.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렇게 3일간 되고요. And 그리고 run 갑자기 달리나 캠프가 주어인데 달리다 아니고 운영이 되다 그런 뜻이 있어. run 하는 게 타동사로 쓰일 때는 운영하다도 돼.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사업체를, 공장을 같은 뭐 이렇게 목적어도 쓰지요. 시간이 나오네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and 그냥 동사 두 개 연결하죠. 캠프 들이주어니까 복수형으로 둘 다 쓰는 거 조금 주의하자. 이것도 runs 안 되겠죠. 이런 뭐 어떻게 된 거지? 위치가 자, 그 다음 보자. 그리고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should wear, 착용을 해야 됩니다. Outdoor clothing이니까 요거는 이제 야외 그런 복장인 거잖아, 그치? 야외용 복장을 착용해야 되고요. Including 뭐를 포함하여 그런다. Comfortable shoes, 편안한 신발을 포함하여 야외용 복장, 이거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참가자들은 should bring, 가져와야만 됩니다. A sack lunch, 그러니까 도시락이야, 도시락. 자, 그리고 beverage, 음료수도 가져와야 되네. 이거는 직접 가져와야 되고요. 근데 snacks will be provided, 간식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간식이 주어니까 제공하다 아니라 제공되다 이렇게 수동태 또 써야지. 그러니까 미래 쓰느라고 will을 썼기 때문에 우리 조동사 뒤에 수동태 쓸 때는 알다시피 be를 원형으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그지? 자, 제공이 될 것이고요. cost, 비용. 비용은 $120래. 자, 그리고 이제 이 캠프들은요. Four camps are run. 네 개의 캠프들이 운영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run이 운영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수동태야.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run은 원형이 아니라 그 run의 pp꼴인 그 run이라는 거지, 그지? 자, 네 개의 캠프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나오네. grade에 따라서, grade 학년이죠. 학년에 따라서 네 개가 운영이 된대. 그 네 가지가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zoo tot. tot라는 게 이제 뭐 어린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tot, zoo tot가 있고, 이거는 pre-K랑 kindergarten. pre-K는 정말 K도 들어가기 전에, kindergarten 이전이니까 정말 뭐 어린이집 정도. 그리고 kindergarten이 유치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정말 애기들. 그 다음 캠프가 Zoo Buddies, 이름은 Zoo Buddies. 아, Buddy는 원래 뭐 친구 이런 거잖아, 그치? 요거는 1, 2학년. 그리고 Zoo Explorers에서 뭐 동물 탐험가, 요거는 3, 4학년. 그리고 Zoo Investigator, 이거는 이제 동물원 조사관 이러네. 이건 이제 고학년들, 5, 6학년들. 요렇게 이제 학년에 따라 요렇게 나뉘었고요, 캠프들은. 자, Registration Details. Registration이 바로 등록이죠. 등록의 그런 세부 사항들 보자. 첫 번째, please visit, 방문하시오. 이렇게 www.com 어디 어디 여기를 방문하세요. 근데 뭐 하기 위해, 이런 to 부정사가 이제 하기 위해 라는 부사겠지. 등록을 하고 see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보려면, 보기 위해서는 뭐를요? complete program details, 그러니까 완전한 이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들 이런 거 보시려면은 여기로 방문하세요. 자, no phone registration will be accepted. 앞에 no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부정이다, 그지? 그러니까 전화 등록,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will 뒤에도 이거 be accepted 역시 수동태를 써야 돼, 당연히.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phone registrations가 주어기 때문에 수동태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근데 no가 앞에 있어서 안 돼요,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please contact us, 우리에게 연락을 하세요. By email, 우리 교통수단이나 이런 통신수단 같은 거 쓸 때 by를 쓰잖아. 그때는 관사를 안 쓰는 게 특징이죠. On email, the email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by email, by taxi 뭐 이렇게 하듯이. 자, 이메일로 우리에게 컨택해 주세요 해놓고 이제 이메일 주소가 뒤에 나오고 끝. 됐죠?